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원히 따라갈 것인지 따라가지 않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굴이 보이는 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뒤에 숨어있지 마시고,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신의 얼굴이 보이도록 자리를 거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 주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 그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의 사랑과 주의 희생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또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을 청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서 미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라 불려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참 잘 알고 계시네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링컨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고 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링컨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도 아니었고요. 시골 출신의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변호사였을 때 그와 같은 시대에 일을 하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에드윈 스탠던 볼테르라고 하는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는 이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동료 변호사였던 아브라함 링컨을 무시하고 비웃기도 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고릴라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에 스프링필더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링컨에 대하여서 모욕하고, 정말 링컨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던
변호사는 계속 링컨을 비난하였고 링컨과 같은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미국의 국가적 재앙이다 라고까지 링컨에 대한 험담을 그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를 링컨은 내각을 정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직인 국방부 장관에 그를 임명합니다. 링컨은 공화당이었고 그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정적인 그런 셈이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를 가장 중요한 요직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참모들도 측근들도 이것을 이 인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대통령 벌써 잊으셨습니까? 스탠턴이 각하에 대하여서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를 이미 벌써 잊으셨습니까?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제거해야지요 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링컨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물론 원수는 없애야 하겠지만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사랑 속에서 그 원수를 녹이고 그리하여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삼는 것으로 인해 원수는 그렇게 없애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스탠턴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지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적극적으로 링컨을 돕고 링컨의 측근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스탠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링컨이 극장에서 암살당하였을 때 총탄에 쓰러졌을 때 스탠턴 장관이 이 자리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워있도다 라고 말하며 링컨을 애통해하고 링컨을 극찬했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원수였었던 스탠턴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로워져서 후에는 링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가장 협력하는 자가 되었고 가장 충성하는 자가 되었고 후에는 링컨이야말로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링컨을 칭찬하는 이와 같은 링컨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여 품고 원수까지 용서하여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링컨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링컨이 스탠턴 한 사람만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링컨은 언제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전쟁 중에서조차 기도하는 생활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서 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느 곳에서건 누구를 향해서도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원수인 사람, 눈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조차 대적이었던 그런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자신의 최고의 편으로 만들고 아군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임하였다는 것, 스탠턴에게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찌하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먼저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까지조차 대역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링컨보다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이 더욱더 넓고 또 넓게 그리고 깊고 또 깊어지게 확대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일을
정반대로 한번 이 일들을 설정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링컨에게 멸시와 모욕을 주었을 때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스탠던 변호사를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서 그를 모욕했다든지 원수를 갚았다든지 라고 했었더라면은 스탠더는 평생 링컨의 험담만을 이야기하고 링컨의 원수가 되고 링컨에 대한 좋지 않은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총탄에 쓰러졌을 때 역시 자 예를 들어서 원수 취급을 했었더라면은 링컨이 쓰러졌을 때에도 역시 저 사람은 암살당하여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했었겠지요. 그러나 링컨은 자신이 위대한 대통령 사후에까지조차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와 같은 인생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도 없는 미워해서 당연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링컨은 바꾸고 변화시켜서 미국의 역사적 인물로서 또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링컨의 마음에서 나온 여러분 모두 함께 원수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 이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링컨의 인생을 링컨을 만나는 사람들까지조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복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런 귀중한 말씀들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권위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사람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에 강력한 능력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만 할 그런 멋진 최상의 길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랑을 구하여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도 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구해야만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배역하고 그대로라면 마귀와 함께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받지 못한 채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영원한 금식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는 지금 이때 지옥 가서 영원히 금식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옥은요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조차 쌀 한 톨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라면 하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저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가장 큰 좌절, 가장 깊은 좌절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끝이 안 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출구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절망 가운데에서 뜨겁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곳에서 구더기조차 타지 않는 여러분 구더기를 아십니까? 구더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시골 출신은요 구더기를 잘 압니다. 구더기는 시골 화장실에 가면은요 시골 변소에 가면 구더기라고 하는 조그만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벌레가 있는데요 이 벌레는 내장도 없고요 껍질만 있어서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습니다. 구더기가 약 3mm 정도 예, 두께.
그리고 1-2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너무 많습니다. 변속할 때마다 그래서 그 구더기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요. 밟으면 이 구더기가 펑 하고 풍선을 밟았을 때 터지는 소리처럼 펑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껍질밖에 없으니까 이게 납작해집니다. 밟으면 작고 정말 허무한 인생, 이런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도 지옥의 불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기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지옥에서는 죽음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곳, 자살조차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설령 구더기와 같이 이런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발로 밟으면 죽고 마는 구더기라 할지라도 그 구더기가 지옥에 있다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고 계속 구더기조차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는 철저히 회개하여서 죄 짓지 말고, 할 수 없이 죄를 범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지옥행만큼은 사양합시다. 아라사는 왜 미우한테 얘기 안 하나요?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나요? 자,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지옥만큼은 가지 않게끔 때로는 험담을 듣는 일이 있달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알아서는 아멘 안 하시네요. 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호자매, 우리 사모님이 참 잔소리가 많은데요. 그리고 참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절대로 저를 돕고 또 도와주기 위하여서요. 육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는 아, 참 기가 센 여자다. 그래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목사님이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대할 때는 아, 참 이게 기도 세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찬찬히 기도하면서 사모님을 생각할 때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최고의 배우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의 설교를 말씀해야지 라고 했더니 자꾸 싸움을 거는 겁니다. 사모님이 오늘 때마침 어제 여러분 이 목사실 쇼파 위에서 자면서 너무 추웠는데요. 오늘 이 눈 속에서라도 성도들이 실족하여 교회 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정말 쨍쨍하게 해가 떠올라서 정말로 눈이 다 녹아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면서 목사실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추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의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또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제가 그래도 용서하고 참고 기도할 때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가시 같은 사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이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느냐, 뭘 그런 걸 얘기하느냐 이런 느낌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아니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데요. 그러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야말로 정말 참 목사님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제가 먼저 미안해 라는 말을 하면, 먼저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면 싸움이 있어도 태평양과 같이 목사님은 참 마음이 넓은 분이다 라고 저에게 기뻐하면서 그런 말을 또 해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별의별 권세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면 더 기쁨이 있고 더 녹아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의 크기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없어서 능력만 있고 권세만 있어서 예를 들어 무조건 따르라. 내가 목자이니까 목사니까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권세가 뒤따르는 목사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내 목회를 방해하느냐라고 제가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사모님은 더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더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지요.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사모님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점점 싸울 일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미워하지 않고 미안해 라는 말을 하면 사모님이 녹아듭니다. 그래서 먼저 반찬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이 능력의 강함은요, 진실로 보란듯이 보여줄 무언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감각적인 그런 능력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사랑의 능력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하여 사랑의 능력에,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을 평생 모욕하고 멸시했었던 스탠던 변호사를 그렇게 바꿔 놓았던 것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말하며 더 큰 모욕과 멸시를 국민들 앞에서 말하던 자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다, 재앙이다라고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어도 또 모욕하고 또 반발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더니 그가 녹아들었고 그리고는 링컨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하는 첫째 조력자, 협력자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이 강한 능력입니까? 권위와 능력이 강합니까? 사랑이 강합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강합니까? 혹은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강합니까?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요코타 기지가 처음 지금으로부터 13-14년 전에 요코타 기지에 갔었을 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루크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루크상이 요코타 기지 내에 있는 그 카미소리 매점 그리고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카톨릭 교회에서 사물을 본다고 할까요? 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을 함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 분이었고요. 저는 목사였는데 물론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하고는 물론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의 종이고 루크상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사모님이 요코타 기지에 가면 턱으로 우리를 지시합니다. 말도 안 하고 턱으로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그리고는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청소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불러주고 심씨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사실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것은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사무실 방 청소까지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마치 심부름꾼처럼 저희를 대했었습니다. 실제로 실상은 육의 생각으로 루크상과 접촉했다면 이봐 루크 여길 봐 정말 싸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태도는요. 그러나 다 참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웃었던 것이 아니라 별로 기쁘지는 않지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기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와 사이좋게 지내고자 노력하여서 청소해달라고 하면 청소도 해주고 필요한 것까지 다 가져가라고 해도 사실 쓰레기는 가져와봤자 짐만 되죠. 그래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코타 기지와의 이 연결, 관계가 끊겨지면 곤란한 건 저와 우리 노숙자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루크상을 미워하지 않고 루크상을 맞춰주었습니다. 만약 미워한다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마지막에는요, 정말 3일 금식 마지막 날에 갔는데요. 차로 2km 이동하는 동안에 3번이나 차에서 내려서는 우리 차를 멈추게 하고는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2km밖에 이동하지 않는 거리 가운데서 3번이나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부처 얼굴도 세 번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이니까 계속 참았습니다. 아니 영감탱이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차에서 내릴 때는 또 웃는 얼굴로 왜 그러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세 번째에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 저를 마지막까지 쓰러뜨리고 괴롭히려고 했었던 악한 영이 떠나고 이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지는데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던 깊은 그늘이 사라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순간에 갑자기 그분이 정말로 귀여운 할아버지의 보는 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몇 번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듣고 제가 이제 가지 않게 되어서 스태프들만 보내도 온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물건을 준비해주고 11, 12년 동안은 정말로 처음에는 목사님과 사원이 직접 갔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11년, 2년 지났어도 제가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의 전도, 이 노숙자 전도를 위하여서 숨은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병이 났고 암이 났고 그리고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눈물 흘리면서 이 교회밖에 없다고 감사하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 정체를 그 행방을 모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준 사람들은 지금 거의 이 교회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저는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자원하여 도와줍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바 마리코상이 지금 여기 앉아계십니다마는 네 지바 마리코상은 8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이 눈 속에 교회 온 것만으로도 승리입니다. 네. 교회에 눈이라고 해서 오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어찌됐건 간에 교회 오면 100만 원을 주겠다 하면은 아마 어젯밤부터 와갖고 이 근처에 여관이라도 묵었다가 교회에 왔을 겁니다. 아침부터 빨리 일어나서 택시라도 타고 날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지바에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눈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이 사모님, 이 부인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 이정래 지사님의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신바시 근처의 호텔이 전부 만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진이 터지면 태풍이었나요? 큰 태풍이 몰려와서 전철이 운행을 멈추고 대중교통기관이 운전을 멈추면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못하니까 회사에 출근하려고 신바시 주변에 다 호텔들이 만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토요일 때 근처 호텔에서 묵었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멋진 믿음은요 태풍, 눈, 이와 같은 지진 같은 것까지도 기도함으로써 이기고 이렇게 와야 되겠죠. 두 가지 길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일만 터지면은 쉬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것을 핑계로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을 천국에 다시 돌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부인도 두고 올 겁니다. 왜냐? 부인이랑 같이 오면 반반 나눠야 하니까.
부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라고 나와서는 1억 받으러 올지도 모릅니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영원한 사랑과 예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여러분은 이유가 구실을 안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회개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지 못하여 환난에 들어가는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지금 이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인지 개인적인 목사님의 말인지 혹은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루크상을요 제가 만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했었다면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다면 노숙자 전도에 필요한 많은 물질들 매주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미군들을 위하여서 운송되어지는 비행기로 날라오는 물자들, 그 물자들을요 박스도 열지 않고는 그 책임자들이 따로 쌓아두었다가 땅끝 선교 교회를 위한 선교 물자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요 땅끝 선교 교회에 선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코너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스도 열지 않은 새로운 물품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요코타를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루크상이 전화 걸고요.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루크상이 우리 교회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생각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보다 이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저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불타오르는 기분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써 성내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 있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한 소망 자,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접해 나아가면 마침내는 우리의 훌륭한 협력자가 되어준다는 것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귀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듭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이 그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태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적인 쓰레기로 보입니다. 천국의 구석에조차 둘 수가 없어서 너무 썩고 너무 부패되어지고 너무 썩어가고 있는 쓰레기와 같아서 불로 소각하지 않으면 안 된 그와 같은 모습이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을 속에서 영혼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만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셨고 천군천사가 하늘에는 별들의 숫자만큼 있습니다. 천국의 천군천사의 숫자는요 천사의 군단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숫자가 별들의
숫자만큼 있습니다. 별들의 숫자를 여러분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만큼 많이 있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는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쓰레기보다도 썩었었던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고 해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이지요. 이게 아 썩어서 냄새나는구나 버려야 되겠다 했던 것이 최고의 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썩어 부패되었던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바 마리코상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치바 마리코상이 8년 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떠났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은 아마 교회가 자신과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떠났겠지요. 그런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지금은 신학교 몇 학년이죠? 2학년이 됐습니다. 벌써 신학생 2학년이 되었습니다. 돌아와서요.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신학교 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한 가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노숙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는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죠? 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군요. 주의 종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육신의 능력만으로는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노숙자 전도를 하면요, 오히려 나쁜 소리를 듣고 오해받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노숙자들에게 헌금을, 불쌍한 노숙자들에게 헌금까지 시키느냐, 노숙자를 착취하는구나, 뭘 노리느냐, 등등 여러 많은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노숙자들한테 왜 헌금을 받느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노숙자들이 일주일 동안 헌금을 해도 2,000행도 안 됩니다. 모아봤자 일주일 동안 2,000행도 안 되는 헌금 한 달 지나도 10,000행 정도도 되지 않는 헌금이 노숙자분들이 드리는 헌금인데요. 그 헌금 받으려고 제가 남들에게 험담 받으면서 노숙자들 성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 노숙자 교회에 자 노숙자 선교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가졌던 사랑으로는 노숙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노숙자랄지라도 병을 가진 자랄지라도 귀신 들린 자랄지라도 목사님에게 욕을 하는 자랄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에 인도하게끔 노숙자 전도가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성교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많은 사명 중에 하나가 노숙자 전도일 뿐이죠.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 나쁜 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건강한 사람이건 아닌 건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찌되었건 그것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권위도 능력도 사랑도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하나 중 가장 큰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권위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랑이 없다면 버려야만 할 쓰레기처럼 부패되어져 버리고 썩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바꾸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천군천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지식과 지혜를 비롯하여 믿음도 사람은 스스로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은사로 온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며 그것을 통역하는 방언통역의 은사도 전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며 정말 불가사의한 능력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는 있고요. 의사조차도 할 수 없는 능력들,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느 나라의 왕과 어느 나라의 부유한 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태풍의 진로조차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대체적으로 크게 자 바울이 아홉 가지에 대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러나 그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 최상의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하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의 장이라 불려지는 12장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소리를 한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내가 다 받아 그것을 행하며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먼저 나 자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능력 병을 고치고요 여러 많은 능력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은사들보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강건하게 되는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다른 능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고 강건케 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지요.
뭐 귀신을 쫓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의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요. 그러나 사랑은요. 사랑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수복하고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은 나 자신을 떠날 수가 없지요. 아멘 되십니까? 영원히 사는 내 영혼, 내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방언도 예언도 다 쇠하고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 다 모두가 다 기력이 쇠하여져서 죽지요. 그러나 그 후에도 영원히 사는 나는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엄마 지금 시곱도 하잖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 바울이 그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수요 예배 때에도 주일 예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나누었지요. 이 사랑의 부분들, 이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요. DVD나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능력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시고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감각적으로는 만져지지 않고 감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능력이 아니니까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받고 그리고 여러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마침내는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에 없었던 말씀들도 예수님은 하셨지만 새 계명이다라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셔서 가장 새로운 계명 신약 성경에서 또다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아무런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고 비난하고 험담하며 힘들게 만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신을 모욕하는 스탠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였죠. 목사님을 무시하는 루크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랑. 이 사랑의 능력은 이 사랑의 능력을 뿌려놓으면요. 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열매 맺습니다. 먼저 그렇게 행한 당신들에게 모두 함께 당신에게 아멘. 왜요? 저 사람한테 축복 가면 안됩니까? 그것조차 아깝습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당신에게 또 당신에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네요. 나에게 라고 하면 모두가 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당신에게 라고 말하니까 말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찬스를 드릴게요. 축복의 선언을 합시다. 당신에게 축복이 왜 이쪽 복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목사님은 외롭네요. 할렐루야. 목사님, 천배로 당신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쓰레기가 최고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보물이 되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보다 미카엘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인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인간 영혼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 바로 게헨나, 즉 지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천사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로. 지금은요, 서로요, 각자 얼굴 봐봤자 별로 반할 것도 없고 상대방이 반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금은 보화 보석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더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끌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바로 나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권능과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 어떤 금은 보화 보석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영원히 영원히 소멸되어지지 않고 역사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뭔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매일매일 7시간 동안 하나님 제게 은사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2년을 기도해도 그런 능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 기도한 어느 날 봄 아침에 버스를 타고 교회 가기 위하여서 버스를 탔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갑자기 귀로는 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들려오는 음성으로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가 구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너에게 먼저 주면 나는 너를 잃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위해 구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2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묵묵히 계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셨다면은 저는 아예 실망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잘못되었었다할지라도 7시간씩 2년이나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어느 순간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무언가 허전하다, 허무하다 싶으면서도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능력 구하는 기도보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를요, 제가 2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고 2년이 지나서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2년이 지났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이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묵묵히 지켜보셨던 것은 2년 전에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아마 실망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사실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 좋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놀라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다. 그래서 놀랍게 사람이 부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은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허무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제가 기도한 다른 기도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조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가 제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노숙자 전도를 시작해 보았더니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있어서 전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권위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권위와 능력은 오히려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한데 너는 약하지? 너는 부족하지? 너는 모자라지? 상대방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눈 그 시선을 맞춰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하는 일을 보면 하는 걸 보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노숙자 선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은 머리가 좋다고 했는데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 저에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에 의해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분이요, 목사님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목사님은 머리가 좋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 잘못하고 있다고 술 취했냐고 말했는데 그 성도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야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능력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고 병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하나만으로도 기도받고 암세포가 사라진 그런 간증하는 성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병에도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죠. 제가 그러나 사랑은 모든 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자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도 걱정되어지고 고민이 생기겠지요.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것까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것으로 보고 걱정하고 인간관계나 돈의 흐름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죠. 그러나 목사님은 이 사람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이 올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합니다. 모처럼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문제에 휘말려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천국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저는 더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제 마음이? 이것은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 들어오면 이 정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들어오면 이 정도 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먼저 내 운명이 크게 바뀌어집니다. 아멘. 내 인생의 크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릇이 커지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인생에는 사람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요. 발 하나조차도 발을 들여놓을 여유가 상대방에게 없을 때에는 문전박대 당하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문전박대 당하죠.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충만한 자는 죄인이라도 좋고 욕하는 자라도 좋고 핍박하는 자도 좋고 누구라도 와라. 할렐루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올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화 감동하여 거듭나서 첫째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협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품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루크상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충성을 다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루크상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목사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루크예요 라고 말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때 나는 자기에게 변명할 거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자기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랑할 게 있는데 제가요 우에노공원에서 노숙자 전도하고 선교하는 심원수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봉사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들어와라 하실 거랍니다. 루크상이 신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루크상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결과이지요. 믿으십니까? 만일 제가 화내고 루크상 내가 목사인데요 목사에게 청소를 시킵니까? 당신의 방을. 그리고 제가 싸웠다면은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 사랑으로 품은 결과 여러분들처럼 저를 목사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12-3년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안 해도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편익을 위해서 일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영혼 아 이 사람은 시끄러운데 아 이 사람은 좀 귀찮은데 이 사람은 내 욕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 전도 못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끌어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멘. 한쪽 뺨 때리면 다른 한쪽 뺨도 내밀고 목사님도요 그렇게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사모님이 싸움 걸어오면 저도 먼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래 이쪽 때려 그럼 저쪽도 때려 이렇게 해줄 만한 참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저에게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죠. 채찍을 쳤더니 나를 목 박으라. 목을 박았더니 피까지 흘리시고 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주의 주님이 되셨고 전 세계에서 인간의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자들이 두 손 들고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일방적인 권위를 휘두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잖아 회개 라고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죄인들은 이런 이야기에는 오히려 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근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 갈 줄 알면서도 그 근성을 버리질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께서 검으로서 권위로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는 제 죄인들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셨죠.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 강팍함이 녹아지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도 오늘부터 이 사랑의 능력을 구합시다. 능력만 있어도 오히려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역사여서 자신의 인생도 바뀌고 상대방의 인생도 변화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불가사의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 기도합시다.